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특강 다니면서 또 특강 후에 교우들 안수해 주면서 성령 하느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다는 것도 굉장히 깊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독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악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은 두 개죠. 그죠? 성령과 또 하나는 뭘까요? 뭘까요? 악령. 예.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또 무엇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은총과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일독서를 보면은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외국 나가보셨나요? 우리 본당은 아무도 안 가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저기 전신자 다 해외 성지순례 한번 가던가 해야겠네요. 네. 외국 나가보면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하느님의 위협을 듣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외쳐대도 절대로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일.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일독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일독서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펴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라고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나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게 돼요. 왜 하고 있는가? 왜 믿음을 갖고 있고 왜 성당에 나오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다 찾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걸어나가지가 않아요. 걸어나가지가 않아요. 신앙인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도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관심은 세상적인 것들 그것만 가득 차서 그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귀찮고 의미 없고 그래서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게 너무나 너무나 죽도록 싫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죠. 그 모습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마귀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빛으로 구원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악은 교묘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지배해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게 만듭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는 그 은총을 체험하고도 집으로 돌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악마가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열려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죽도록 싫어해요. 절대로 안 들리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 것들을 나에게 다 들이대죠. 온갖 많은 걱정들을 다 나에게 들이대게 되죠. 내 욕심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의 현실, 나는 죽게 되면 하느님을 만난다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 진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 진실, 나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이 진실, 이거 하나도 떠오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도. 그러기 위해서 악마가 하는 아주 교묘하게 철두철미하게 작전을 짠 게 뭐냐?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절대로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면서 아파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 안에 기도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그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언제 몸부림칠까요? 미사 끝나고. 미사 끝나고. 신부님이 뭐하죠? 복음 말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집에 가는 그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 다시 넣어주려고 하잖아요. 다시 넣어주려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 주님 말씀이 들리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독서가 시작될 때, 복음이 시작될 때, 신부님 강론이 시작될 때 성모님께 기도하세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기 전에 사도들은 누구와 함께 기도했냐면 바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성모님께 도움 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주십니다. 세상 것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시어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맺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주님께서 들추시기만 하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더라도 그런 내 삶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내 삶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죄의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들 안에서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공동선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구원을 생각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미사에 와야 하는 이유도, 성체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도, 묵주를 들어야 되는 이유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이 미사 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성령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더욱더 일치하고 하나되고 공동선을 이루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던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이 미사 시간 동안 우리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임하시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맺어주시기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묵주기도 좀 바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향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도 맺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묵주기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교구에 초기에 성령 쇄신 운동하셨던 신부님이 있습니다. 제 본당 선배이기도 해요. 그분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중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공소 출신이에요. 공소에 나가서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신 겁니다. 매일. 그러다가 실제로 안수도 안 받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체험을 그대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과 함께 성령을 청하는 묵주기도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우리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부님 지금 본당 나가셔도 본당에서도 사모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도 공소 출신이에요. 원래 공소 출신들이 사목을 잘해요. 믿음도 강해요. 말씀도 잘 전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열고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 말씀이 들려서 하루하루 그 말씀과 함께 구원을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